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정말 안 좋다고 했어요. 분명 그 사람 사주가 안 좋다고 했는데 정말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경험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좀 느닷없는 질문이라 저도 좀 그런데 사주를 보다 보면 사주는 어떤 이 사람의 그 어떤 윤곽 네. 아웃라인은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신점을 보다가 보면 이제 사주는 이렇게 불러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년월일 네. 그리고 이제 그 느낌으로 받아서 이제 신점을 보는데 어떤 경우는 최근에 뭐 제약회사 사장님이셨어요. 뭐 실명 거론 안 하니까 명예훼손 안 되겠죠? 네. 근데 오셨는데 뭐 특별하게 고민은 없어 보이고 그 전날 네. 저한테 카톡으로다가 내일 모레 가겠습니다 하고 사진하고 사주를 넣어주셨는데 네.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업가고 돈복이 따르는 사람이고 평생 재물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 네. 사주로 보니까 좀 깝깝해요. 네. 이제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제 사주를 이렇게 미리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쏴주셨으니까 사주는 좀 별론데 사시는 거 깝깝한 거 없으신데 왜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딱 한 가지만 여쭈면 된대요. 그래서 예, 뭐 저는 그런 손님만 있으면 좋지요. 외주알고주알 네. 여쭤보고 물어보면 저도 지치잖아요. 어떤 네. 사업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는데 언제쯤 풀리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 몇 월 정도는 돼야 풀릴 겁니다. 그 어떤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사주로 봐서는 좀 그냥 일반 소시민이나 그냥 별로 그렇게 그런 사주인데 좀 사업하시죠? 돈복도 따르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딱 이 양반이 더 한마디를 하는 게 철학관에 그 전에 점을 보러 가면 사주풀이를 정확히 못한대요. 사주로만 놓고 보는 사람은. 근데 관상 모든 걸 봤을 때 부귀하게 생겼고 앞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삶을 영위할 것이다 느껴졌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점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주와 실제의 삶이 좀 따로 노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뭐냐 하면 조상복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안 좋은 사고에서 다 다치고 죽고 다쳤는데 뭐 그 네. 별로 다치지도 않고 살아나면 어떤 얘기 하나요? 조상이 돌봤다고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조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그렇죠. 그래서 조상의 업보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현생에서 이제 그 영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상복이 많고 현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사주가 좀 무미건조해도 그 사주에 비해서 잘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관상도 있지만. 마음 쓰는 거에 따라 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죄를 지으면 3대 후에 2대 후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생에서 본인이 받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떤 덕을 쌓고 악을 행하고 덕을 쌓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 있는 게 뭐냐 하면 네. 어떤 사람하고 연을 맺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도 틀려집니다. 남녀간의 배우자를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또 동성간이라도 좋은 친구, 좋은 사업 파트너 이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많이 끌어들이고 포용하고 안고 나쁜 인연을 빨리 쳐내는 사람은 인생이 편하게 흘러가요. 그러나 그 반대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량해지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인연을 많이 맺는 분들은 사주 타고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잘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거꾸로 가는 사람은 사주는 잘 타고났는데 진짜 빌딩 짓고 살아야 될 사람이 월세 사는 경우도 봤고요. 전편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주를 봤는데 예를 들어 다른 점주에서 사주를 봤는데 사주가 정말 안 좋다 해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배우자 아니면 조상님 예. 등등 다른 관련으로 해서 내 운세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글쎄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발복을 할 수 있죠. 복이 충만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무당이라고 100가지 만 가지 다
뭐 신처럼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영을 받아서 영감을 얻어서 점을 보잖아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러 가는 거는 뭐 신년운세 이런 것도 보러 다니지만 어떤 사람하고 연을 지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나하고 악연일까? 좋은 인연일까?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타이밍이 아까 뭐 무슨 정치인들도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 자체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건데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신점을 보러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철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알겠습니다.